순두부 함 짜가 넣어 보이소. 진짜 맛있을 겁니다. 먼저 호박 100g은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고, 가로세로는 개취존중 기호에 맞게 알아서 썰어주이소. 양파는 중간 꽝개를 반으로 잘랐을 때 깜짝 놀래가 기절해가 자빠라지는 이런 놈으로 120g을 기절해서 깨어나기 전에 1-2cm 크기로 잘라주시고, 감자 중간 거 반개 100g을 호박이랑 비스무리한 크기로 잘라주이소. 이제 적당히 익은 김치 200g을 가세기로 잘라줍니다. 200cc 컵에 담으면 대략 1.2컵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슬라이스 건표 5g, 주먹으로 쥐었을 때 대략 이 정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똑똑 뽀개가 준비하시고, 무 100g을 0.5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 폭은 알아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김치 던지 넣고 설탕 반개 5g, 고춧가루 1스푼 7g, 된장 2스푼 60g, 고추장 1스푼 30g, 다진 마늘 1스푼 20g, 그리고 청국장 1개 190에서 200g을 던지가 넣어주이소. 아따가 금마들이 봉다리 잘 뜯기네. 분리소각이 좋게 딴 것도 이래 좀 나오면 좋겠구만. 에리분가? 뭐 오야둥둥. 아들을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코팅된 냄비나 우엌에 넓게 펴주시고, 불을 약불로 올린 다음에 요래요래 찌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1분간 가만 놔뒀다가 골고루 한번 섞어주이소. 섞다가 바닥을 보시면 이거 탄 거 아이가?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탄 게 아닙니다. 액기스처럼 익은 연마 요것들이 좀 더 깊은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이마들을 섞어가면서 1분 정도를 볶아준 다음에 물 700cc를 부어주시고, 감자와 물을 넣고 표고를 던져 넣어주고, 강불에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이물질이 아닌데 이물질이라 불리는 거품을 적당히 건져가면서 3분을 기대주이소. 뭐라고 해? 거품 먹는 게 아니라고 해? 뭐라고 합니까? 식품 의약청에서 개안탁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이제 양파랑 호박 던져 넣고 3분을 더 기린 다음에 순두부 400g짜리 한 팩에 요 꼭다리 부분을 가세기로 싹둑 잘라주시고, 그냥 치약 짜듯이 찌개에다 쭉쭉 짜넣어주이소. 갸냘픈 순두부 모양 어떻게든 한번 살려볼기라고 노력하는 거 스트레스 아였습니까? 요래라도 그가 순두부한테 쌓인 스트레스 함날리보이소. 이제 잘 저어가면서 2-3분 정도만 더 끼리보시면 와 이거 건강한데? 하는 비주얼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딴 반찬 필요 없이 이렇게 밥 위에 듬뿍듬뿍 얹혀가 슥슥 비비가 모아보이소. 치기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